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神是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神爱我们的心，我们也知道，也信。神就是爱，住在爱里面的，就是住在神里面，神也住在他里面。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계획 내 주장만 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았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我们一生不知道神的旨意，只有我的计划和我的主张，只能以我为中心生活。感谢神拯救了这样的我们，让我们领受了神的爱，也赐给我们能够爱神的信心。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와 전 세계 237 나라의 TCK들과 70 지역을 살릴 70인 제자와 렘넌트들이 보좌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这一刻我们在主面前做礼拜的我们，还有全世界237国家，还有TCK，还有将要拯救70地区的70人门徒，还有remnant们，愿享受宝座化的祝福。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奉我们的主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 찬송 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창작미시 43首. 신앙을 고백합니다. 告白我们的信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미시 391소
예배를 위하여 박치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치학 장로 为礼拜做代祷。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现在这一刻感谢神让我们在神面前献礼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在基督里赐给我们天上所有属灵福气的我们的主圣三位的神向您献上感谢颂赞和荣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我们告白神是我们的阿爸，像这样告白的我们身上愿能够得到神的形象得到恢复，愿成为这样的礼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告白耶稣是基督的我们身上愿得救的感谢和感激能够充满。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운동 속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感谢神让我们握住神的绝对计划世界福音化的圣约能够在传道运动中跟从话语的流向。 제25차 세계 렘넌트 대회 위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愿第25届世界人们的大会之上用宝座的能力与我们同在。 이 전도운동이 계대를 이어가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为了让这传道运动能够代代继承下去，直到主再临的日子为止持续，让我们把我们的后代树立为属灵的顶峰。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리는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我们相信神今天也必定赐给我们救活237、5000种族，在现场必定得到成就的话语。 이 말씀을 수종드실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보좌의 능력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服侍这个话语的主的使者牧师赐给他宝座的能力、智慧和启示的灵。 유 목사님에게 시대적인 전도운동을 위해 1천만 제자 세울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赐给李王中牧师为了能够兴起时代性的传道运动赐给他能够树立1000万门徒的武力还有圣灵的充满吧。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며 응답의 흐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让我们全圣徒能够确认神的圣约看到应允的流向吧。 하나님께서 주신 237 치유 서밋의 미션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让我们的教会能够完全担当神所托付的237医治还有서밋的使命。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전 세계에 제자들의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在我们圣徒的家庭还有全世界门徒的现场攻击的所有的黑暗 愿能够成为倒塌的时间。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愿神悦纳诗班的赞美，服侍礼拜的所有的献身的双手，愿神赐福于他们。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奉靠拯救我们的耶稣基督的名求，阿门。 사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必定成就的神的话语是马可福音8章11到13节。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我们大家一起同声一起读.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원리스 찬양대 찬양 후에 자격 없는 자와 있는 자의 기도란 제목으로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원리스 시반 시완 자매 之后用没有资格的人与有资格的人的祷告为题 류목사 见证话语.
이번 주간에는 특히 우리 해외 유학생 팀들이 모였습니다. 这周特别是我们海外留学生有了聚会。 여러분들이 복음 확실하면은 최고의 축복 현장 될 겁니다. 如果大家福音确实会成为最有福的现场。 복음 확실치 아니하면 최고의 어려운 현장이 될 겁니다. 如果福音不确实会成为最难的现场。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대부분의 해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呼召大家的理由是因为大部分的生活在海外的人都很苦。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所以今天本文中出现了非常重要的祷告。 제목은 자격 없는 자와 있는 자의 기도 다릅니다. 今天题目是有资格的人和没有资格之人的祷告。 해외인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海外的人们都必须要切记。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했어요. 是法利赛人来耶稣那里说的。 표적을 보여달라. 求给我们显神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是这样求的。 목적은 간단합니다.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目的很简单，并非是为了相信。 표적을 보여주면 시비 걸 수가 있거든요. 即使显了神迹，他们也会挑起是非。 표적을 안 보여주면 조롱할 수도 있거든요. 不显神迹的话，也许会嘲笑。 네,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是以这个为目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따로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但耶稣断然回答，不会给你们显神迹。 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为什么这个世代求神迹呢？ 그래서 이걸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我不会显神迹的。 뭐 여러분들은 더 기억해야 되고 렘넌트는 이제 꼭 기억해야 됩니다. 大家必须要切记，我们的人们的更加要切记。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틀린 기도가 왜 응답이 되냐는 겁니다. 为什么没有得救的那些人的错误的祷告也能蒙应允？ 이걸 렘넌트들이 모르면 학교 공부도 헷갈려요. 如果人们都不知道这个的话，那么学校读的书也会产生混乱。 자,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举一个非常简容易的例子。 강대국들이 큰 우상 만들어 기도하는데 응답 보잖아요. 那些强国造了庞大的偶像，但是到了应允。 이 강대국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这些强大国建造非常庞大的庙宇，然后祷告。 그러고 237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而且在操控着237国家。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必须要切记。 여기에 이 아주 중요한 강대국의 3단체들이 들고 종교들이 있잖아요. 这里有非常重要的很强大的三个团体和宗教。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거든요. 但人们只看到前面的。 왜 뒤에 걸 안 봐요? 看不到后面的。 지금 왜 렘넌트들이 필요하냐면 지금 미국의 후대들 지금 큰일 났거든요, 지금. 为什么需要人们的？现在美国的后代真的是一个很大的问题。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정신병, 마약, 어마어마한 시대에 옵니다. 이거를 렘넌트가 살려야 됩니다. 大部分现在精神病还有毒品是一个很痛苦的时代到来， 렘넌트必须要拯救他们。 이 3단체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쉽게 말하면 三个团体做怎样的祷告呢？很简单。 이 사단과 귀신을요 부르는 기도를 해요. 他们在唤来撒旦和鬼。 요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把这个叫做拿非利。 그러니까 잘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所以他们只能亨通，然后只能灭亡。 이걸 어른들도 캐치 못하는데 렘들 캐치가 힘들어요. 잘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这是人大
大人也很难明白，那么人们都不可能明白，这是只能亨通，然后只能灭亡的。 우리 미국의 렘 제일 많은데 미국은 커질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在美国的人们的人数是最多的，美国呢只能变得越来越强大，但是遇到更大的痛苦。 또 뭐 일본도 잘 그 정신 차려야죠. 일본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영지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日本也应该警醒，日本它只能是成长，但是只能到来属灵问题。 유럽도 마찬가지고. 欧洲也是一样的。 그러니까 렘들 지금 이 유학생도 오늘 내가 이렇게 명단을 쭉 보면서요. 아, 진짜 여러분이 그냥이 아니고 진짜 기도해 줘야 되고 이들이 진짜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我今天看到人们的名单，我就想，真的应该为他们祷告，而且他们真的应该握住这个圣约。 지금 우리가 그 네피림에게 지고 있거든요. 我们现在已经输给了拿非利。 진 게 아니고 이게 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不是输了，而是看似是输了。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렘도 알지만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은 그 3단체 중에 그 뉴 에이지 팀에 속하죠. 所以人们们都知道比尔盖茨他属于三个团体当中的新时代运动的。 다 막 유명했던 가수 뭐 다들 보면 이게 뭐 마이클 잭슨 다 이게 뉴 에이지 팀에 속한 사람들이죠. 那些非常国际有名的歌星，像迈克尔·杰克逊，他们都是属于是新时代的成员。 예수님이 말할 때 표적이 필요 없다. 예수说了不需要显神迹。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必须要记住。 어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不是说神迹是重要的。 응답도 그 뒤입니다. 应允也是在那后面。 렘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렘드 大家的 수령 상태 最为 중요. 393이라는 말씀인데 3이 뭔가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我们用393这个单词是什么意思呢？是圣三位一体的神的祝福应该在我里面。 그러면 그가 뭔가 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내 생명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那么这个圣三位一体的神的做工在我里面，在我生命中要做工。 그렇죠. 对吧?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야 돼요. 这是能力要做工在我身上。 실제 나의 삶 속에 역사나요. 而且实际在我生活中要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렘들은 조금만 기도하면. 只能是这样的，人们都只要稍微祷告。 낙심하지 말아요. 조금만 기도하면 어느 날. 不要灰心，只要稍微祷告的话，有一天。 여러분이 보좌와의 축복이 있나? 你们身上会领到宝座化的祝福。 그렇군요. 只能是这样。 여러분 영적 문제 고치는 고치려 하지 마세요. 이 기도하면 어느 날 보좌와의 축복이. 有属灵问题的人，不要想医治属灵问题，只要享受最有祝福的话，有一天会到来宝座化的祝福。 마음이 좀 약하고 정신이 약한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다 기도해야 돼요. 心还有精神比较软弱的人，他人是无法理解的，所以你们应该真的握住这个祝福，要祷告。 내 안에 이쪽이 지금 병이 들은 거예요.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是在我里面这个三个方面出现了疾病，所以在这里面为了圣三位一体的神做工要祷告。 대부분 미안하니까요,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 있어서 부끄럽잖아요. 그럼 내가 막 이딴 말을 못 하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죠. 有些人有属灵问题也不能说出来，所以觉得说出来很丢人，所以总是在默默的一个人遭遇着痛苦。 다른 사람이 그걸 잘 알면 되는데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이 되니까 렘들도 그런데 어려움 당해요. 他人如果能理解的话是最好的，但是不能理解，所以说这个人很怪。那么人们如果没有得到治愈的话，就会越来越难。 또 이제 뭐 공부도 잘하고 괜찮은 이런 아이들 또 그런 사람들이 영적 문제 많을 수 있어요. 反而是学习成绩很好的那些精英，他的属灵问题更多更严重。 더 중요한 건 렘넌트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연예인들 뭐 가수나 배우들은요 거의 영적 문제 있어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为什么人们都重要的那些演员还有歌星，他们属灵问题都有，而且非常严重。 그들에게 지금 이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因为拿非利进入到了他们里面。 그러니 이게 내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所以这后面的祝福要临到我身上。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보면은 괜찮은 분들, 우리게 뭐 가수들 이분들 우리게 숨어서 예배들을 오거든요. 너무 만나거든 달라붙지 마세요. 가면 나도 이제 못 옵니다 이게. 如果在社会上非常出名的那些演员或歌星来到我们教会的话，你就装着没有看见，让他能够静静得恩典。
지금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그 배우들, 연예인들 이분들이요. 메시지 들을 줄 아는 분들은 들어와요. 중요한 연예인,还有歌星, 我不知道今天有没有来,他们听懂信息的人,他们来做礼拜的。 성경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여기서 말해줍니까? 못해주지요. 그 렘넌트들이 이걸 알면 여러분은 굉장한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성경说明的这个重要的部分是外面不可能告诉的 렘넌트,如果明白了这个的话,会带来非常重要的能力。 여러분이 보좌화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시공간 초월하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当你们形成宝座化的时候,终于产生能够超越时空的力量。 그러니까 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237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所以在你们身上开始打开237的门。 그래서 세 가지 나와 학업과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아홉 가요. 구. 在三个我还有业还有教会会到来空前绝后的应允这就是九个 기억해야 되고 부모님들 어른들하고 같이 포럼 할 때도 하셔야 돼요. 跟父母还有大人们做论坛的时候，也应该论坛这个内容。 당기도 중요치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게 중요해요. 别的祷告也并不重要，圣三位一体的能力临到我身上，这个才重要。 아, 이 기도를 하면 돼. 근데 실제 성령 역사하실 건데. 무당들은 악령이 실제 역사하는 걸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걸 안 믿어. 只要实际做这个祷告，圣灵必定做工。恶灵是相信他们啊会有恶灵的攻击，但是我们却不相信这个。 아니 시간 돈 다 바치면서 엉터리 구다로 가서 신 내리는 걸 믿는데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他们花钱花时间去跳大神，就相信肯定会被鬼附。但是为什么这一刻我们祷告的时候， 단지 표가 안 나니까 표가 안 나는 게 진짜란 말이야.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성삼위나 하나님 내게 임하는데 전혀 표가 안 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这是看不见的，看不见的才是实际的。圣三位一体神临在我身上，但是这是看不见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叫人活的乃是灵，肉身是无益的。 육은 보이지만 영은 안 보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肉体看得见，灵看不见，但灵才是真实的。 그러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나중에 응답은 오는 거란 말이에요. 属灵的状态形成之后，应允后日必定会到来。 어떻게 옵니까? 那该怎么做呢？ 가장 정확한 응답 뭡니까? 最正确的应允是什么？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은 성취시키고 해결해 보는 거예요. 过去、今天和未来，神必定会成就。 3시대를요. 아, 내 과거가 완전히 발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393이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 오는 사람은 저거 뭐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第一次来教会的人看到393就说这是什么意思？ 성경의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是圣经中最重要的内容。 이걸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应该祷告这个。 우리 렘넌트들이 我们的 remnant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겁니다. 한번 하지 말고 기도 시작하세요. 大家也有又苦又累又难的时候，你们什么也不要说，要祷告这个。 또 사실은 그 렘넌트들이 부모님에게 애로사항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죠. 世上 렘넌트 也不能把自己的苦处都告诉自己的父母，所以你们也应该祷告。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차피 혼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해주고 잘 돌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혼자서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알아야 돼요. 人们的最终也是要靠自己走下去的，我们也应该好好帮助他们，好好护理他们。但是人们的知道这个享受自己。 그래서 언약 똑바로 줘야 되는 겁니다. 所以应该正确传达应许。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렘넌트 이 힘이 없으면 여기에 집니다. 지금 이것들은 실제 지금 작품을 만들었다니까요. 你们对人们的再好也是实际没有享受这个力量的话，会输给三个团体。他们已经做出了所有的作品。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같이 예배 안 드려도 영상으로 보는 분들 깊이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이 기도 시작하세요. 靠着影像做礼拜的人也是要深深祷告，享受这个祷告。 안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지기 때문에 여기 심부름해야 됩니다. 不然会输给拿非利的，所以只能在前面强大国。 어쩔 수가 없어요. 跑腿做奴隶没有办法。 저게 뭐 이래 쉽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那算什么？也许会容易这样被欺骗。这是圣经中最为重要的圣约。 이게 일찍된 인물이 요셉입니다. 这个部分很早就形成的人就是约瑟。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 보고 이 말을 한 거예요. 所以法老王对约瑟正是说了这个。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哇，你被耶和华的灵充满呐。 다윗에게 일어난 게 이거라니까. 在大卫身上发生的也是这个。 포기하고 있다가 늦게 깨달아서 힘 얻은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이 힘을 얻은 거예요. 先放弃，后来才很晚明白兴起的人就是摩西，他正是蒙这个祝福。 호렙산에서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신 거죠. 也就是在何烈山神借着能力作用在摩西身上。 이걸 엘리사는 일찍 알고 이걸 달라는 거예요. 엘리사很早就明白了这个，所以求这个。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이거 아닙니까? 예수的最后的约也是这个。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얘기했단 말이요, 성삼위. 基督已经说了神的国还有圣灵是圣三位一体的神。 예, 40일 동안에 막 이렇게 한 거는 이 부분에다가 각인시인 거예요. 讲了40天之久，就是为了在这个方面能够刻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절로 보좌화 되지니까 능력이 생기라고. 那很自然就宝座化了，所以自然产生能力。 이제 마가다라복음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능력이 뭐니까 완전히 시대를 살리는 일이 벌어졌어. 因为记在马可楼祷告，所以产生了能力，就彻底救活了一个时代。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하루에 5분도 좋습니다. 海外的人们，我们的人们都好，一天5分钟也好。 전 그것도 하기 싫으면 주일날 교회 와서 해도 됩니다. 如果实在平日不想做的话，礼拜天到教会来做一次也好。 내가 조금 영적 문제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하면 돼요. 我稍微有属灵问题的人要全面性的做这个。 좀 나는 뭐 암이 걸렸다 이런 사람들은 좀 완전히 호흡 함께 하면 돼요. 身患癌症的人要做深呼吸的同时做这个祷告，要得到治愈。 나는 영적으로 좀 문제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깊이. 灵里有问题的人要做更深层的这个。 아니면 나는 전 세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 24. 我要救活全世界这样的人做24祷告。그럼 됩니다。那就够了。 그러면 문제 올 때는 기다리면 돼요. 那遇到问题的时候等。 그럼 내 주위 뭐 갑자기 뭐 문제 났다 기다리면 돼. 양보하고 기다리면 돼. 我身边发生了问题，那么就等，并且让步。 왜냐? 为什么？ 너무 문제가 많은 곳에도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너무 중요한 곳에도 하나님 문제를 주실 수가 있어요. 本应该发生很多问题的地方也会出现问题，但是非常重要的地方，神也会允许发生问题的。 여러분의 자녀가 한 번도 시험 당하지 않고 자랐다. 곤란할 수도 있어요. 你的孩儿女一次也没有受过试探，然后成长，这也是一个很大的弱点。应该得到训练。 그래서 교회의 여러분 주위에 과거에 나는 모든 것은 우리 렘넌트에게는 훈련이다. 所以在教会，在我们的身边，在周围发生的所有的事情，对于人们的来讲是一场训练。 왜 표적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为什么说不要求神迹呢？ 이미 주신 언약을 붙잡아라. 要握住已经赐给的圣约。 이거 놔두고 영적 상태가 다 안 되는데 표적을 행해 보세요. 이런. 这个放着不要，然后属灵状态还没有达到，但是求神迹看。 우리 그런 기도 안 합니까? 뭐 하, 우리 뭐 이 뭐 벼락치기로 뭐 어디 뭐 응답이 올 거다. 그래 안 합니까? 我们总是希望有这个会得到闪电般的很大的应允，我们总是求这样的神迹。 렘넌트 그런데 속지 마세요. 뭐 이 요래저래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벼락치기 돈 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실력을 길러야 돼요. 人们都不要去妄空想，认为能够闪电般的成为暴发户。你们应该培养你们的实力，不应该相信这样的方法。不应该成为这样的人。 여러분들은 지금 없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은 충분한 실력과 영적인 힘과 이런 걸 길러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人们的现在一无所有没有关系，应该培养充分的实力还有神的力量，那自然会到来祝福的。 뭐 어떤 거다 이런 거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잘해가지고 빨리 막 성공하게 될 거다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요. 我怎样才能够使办法，然后能够快快取得成功，不要。 어떻게 말하면 요즘 한 당 잘 되면 뭐 되지 않겠냐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我怎么能够做好这个买卖，能够一获千金，不要有这样的想法。 렘넌트는 영적인 힘을 길러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人们都要培养属灵的力量，走向属灵顶峰、技能顶峰、文化顶峰。 성경은 그때마다 주었어요. 처음부터 줬다니까요. 圣经每当这个时候就赐给了，从开始。 여자의 후손이 너를 멸망시키는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女人的后裔必打破使你灭亡的蛇的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 집안과 전 세계를 어둡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말씀했다니까요. 이걸 안 믿으면서 주인공 지금 왔잖아요. 안 믿으면서 표적 보이달라. 不信这个预言的主人公已经来了却不信他主人公然后求神迹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只要进方舟必活.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抹血的日子必定会出来. 이미 말씀 다 했다니까요. 已经都预言了. 처녀가 잉태하들 날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고 하라. 必有童女怀孕生子要给他起名叫以马内利. 다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已经全部都给了话语，主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 여기 언제 나왔는 거 하니까 일곱 재앙 임할 때마다 나온 복음이요. 这些预福音是遇到七个灾殃的时候出现的. 요 때마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每当这个时候，我们的后代 렘넌트被使用了. 기억해야 됩니다. 要切记. 여러분 너무 이제 끝에 가서 깨달으면 억울하니까 지금 깨달아야 돼. 如果你们后日才领会的话，是很委屈的，所以现在要明白. 영적 문제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가 막 나를 못 찾겠다 할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属灵问题也是能祷告的时候得到解决是最好的，无法承担的时候那就很晚，所以现在要祷告. 예수님께서는 이걸 못 깨닫게 하는 많은 지식인 복음을 하느냐 강도라고 했어요. 예수称那些没有明白这个的有文化的人称他们为强盗你们如同强盗 여러분과 후대를 죽이려고 하는 강도들 是要杀害你们和你们后代的强盗 교회가 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教会不应该成为强盗的 예수님 그랬더라고요 바리새인 뭐죠 강도 같은 놈들 是称法利赛人为盗贼 그래 이 사람들 막 기분 나빠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기분 나빠했잖아요 他们就非常生气因为他们听不明白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걸 못 깨닫게 하는 나의 지식과 어마어마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不让我明白这重要, 바울이 한 말이에요. 福音的,这一切知识当作粪土, 어떤 뭐 무식한 사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배운 사람이 해설해.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如果无知的人这样告白的话,就没人在意, 但是有最高学问的保罗说,把这一切当作粪土. 두 번째입니다. 第二个.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是我们人们的要切记的. 지금까지 일어난 주신 언약 말고도 증거들이 많지 않습니까? 至今为止所赐给的约之外还有赐的凭据. 표적 보여달라. 已经给了很多的凭据，但是又求神迹.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병든 자 고쳤죠? 예수也治好了很多生病的人. 귀신 들린 자 고쳤죠? 也医好了很多被鬼附的人.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자 고쳤죠? 也医好了他人无法医好的不治之症者. 그만하면 되지 뭔 또 표적을 말해. 这样就够了呗，还求神迹. 예수 그리스도면 확실히 증거된데 말이야. 已经确实见证了耶稣是基督.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바울을 불렀어요. 所以神呼召了最重要的保罗. 회당으로 내보낸 겁니다. 差遣到会堂. 뭐 이거면 충분합니다. 因为这个就很充分了. 우리 렘들 기억해야 돼요. 我们人们都要记住. 왜 여러분 각 학교 보냐? 하나님이 이 역에 축복을 보내시고 그래서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빠진 자를 살려내려고. 为什么神把你们差派到学校，是为了让你们蒙受这个祝福？救活使徒行传13章、16章、19章的。 여기는 뭡니까? 这里是什么？ 흑암에 빠진 자 건져내려고. 要救拯救那些陷入在黑暗当中的人. 그래서 바울은 요 두 개인 거요. 保罗正是做了这两个. 회당으로. 进了会堂. 렘넌트들 언약만 붙잡아도 됩니다. 렘넌트只要握住圣约就可以了. 꼭 사실은 어른도 마찬가지 여러분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응답돼. 实际上当然也是一样的，正确握住圣约就够了。더 중요한 건 뭡니까? 更重要的是什么？ 미래와 후대입니다. 지금 무슨 표적을 구합니까? 是未来和后代还求什么神迹呢?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是这样说的. 마지막이요. 是在最后.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不要为我哭，要为了你的儿女而哭。 울 일이 있겠죠. 肯定以后会发生要哭的事情。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하나도 말하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到 18节, 예수没有指责彼得，而是说要喂养我的小羊。 마태복음 24장 1장 14절에는 마지막 때 많은 어림이 올 거지만은 복음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장 14절, 到末了的时候会发生很多的痛苦，但是福音见证到地极末期才会到。 말한 말이죠. 답 나왔잖아요. 已经得出了答案。 그래서 우리 렘넌 통해서 TCK들을 살려라. 所以通过我们的人们都要救活TCK。 그래야 로마에서도 로마의 증거에 보아야 하리라. 这样在罗马要做我的见证。 로마에서도 증거되어야 하리라. 在罗马也要传达和见证。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毕竟站在凯撒面前。 이런 언약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这些圣约全部成就了。 표적이 필요 없어요. 不需要神迹。 앞으로 막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막 올 겁니다. 将来会到来很严重的精神病时代，还有毒品。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걱정하지 말고 표적이 중요합니다. 언약 딱 잡았어요. 所以人们都不要担心，神迹并不重要，应该握住圣约。 아까 모였을 때 얘기했죠. 여러분이 조금만 지금부터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刚刚我前面也说过了，要从现在起稍微组建祷告的体系。 기도 시스템이란 말은 내 속에 만들어라. 祷告的体系是指要在我里面建成祷告的体系。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해 보세요. 다릅니다. 然后再学习的话就不一样。 여러분이 전혀 흔들리지 말고. 你们丝毫不要动摇。 조금만. 체험될 겁니다. 말씀 시스템을 딱 만들어. 你们也许会体验的，要建立起话语的体系。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这是结论。 요거를 약간 내 삶에 옮기도록. 要把这个稍微要挪到我的生活当中。 삶의 시스템에다. 建立起生活的体系。 자, 우리 어린아이를 데리는 부모님들은 이거를 너무 막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애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좋은 거를. 그러면 안 됩니다. 살살 이렇게요. 带孩子的妈妈们不要强求孩子做这个，那么他就觉得很枯燥，应该很缓和的方法去做。 가장 좋은 거, 또 무슨 일 생겼을 때 이럴 때 강의시켜 주는 거죠. 有高兴的事情或者是发生某个问题的时候，应该把这个刻印在它里面。 렘넌트들이 지금 각인이 되어지면은 현장 나가서 어려움 당하면 뿌리를 내려버려요. 人们现在刻印的话，去现场遇到问题，他就会扎下根基。 이제는 문제 터지면 이길 수 있는 체질이 딱 돼버린 거예요. 遇到问题就已经形成了能胜过去的体质。 그래서 그럽니다. 所以这样。 어떤 분은 그 목사님들도 메시지를 너무 그 적용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有些牧师也是应用信息的时候，好像很。 그 어떤 분이 그 저게 와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메시지 할 때 RTC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도 그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 당연히 RTC 짓자고 한다는 거예요. 有个信徒对我说，我们的牧师听到了牧师要建 RUTC， 其实我们的教会还没有达到那个经济，但是他说要建 RUTC。 그래서 그 목사님 기도 제목 나쁘지 않지 않냐? 기도하다가 응답 오면 지으면 돼요. 我说牧师的祷告题目这并没有什么不好的，如果蒙了祷告应允的话，建就可以了。 좀 너무 급하게 적용했다 이 말이에요. 信徒反映他的这个方法太急，人们都不要这样。 이거 지금 여러분이 각인시켜야. 우리 렘넌트는 밖에 나가서 이깁니다. 렘넌트现在这个三个体系刻印的时候，到外面的世界才会赢。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因为无法预测会发生。 우리 렘넌트는 어떤 일이 와도 괜찮아야 됩니다. 렘넌트无论遇到任何事情都应该没关系，对吧？ 예, 요셉에게 큰 일이 왔는데 그게 오히려 더 기회. 约瑟遇到了大的事情，但是那个反而成了机遇。 다윗이 당한 고통은 전부 기회가 됐잖아요. 大卫遇到的所有痛苦都成了机遇。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应该这样培养。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所以照着大卫所告白的，因为耶和华是我的牧者。 이렇게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应该这样培养我们的remnants。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就像撒德拉米撒亚一个一样进入到火窑里死我们也没有关系 조수의 의인이 지킨 거 알고도 죽는 거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明明知道禁令盖了玉玺，也就是说不怕死，他仍然祷告了。 오늘 너무 축복의 날입니다. 今天是特别有福的日子。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奉主耶稣的名，愿这个祝福原样传达到我们的后代身上。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向神献上感谢。 오늘 귀중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感谢神今天赐给最宝贵的日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愿赐给我们的人们的这个世界不能明白的力量。 그래서 세상 살리게 해 주옵소서. 지금 세상 살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奉 예수 기督的 名 祷告. 아멘. Good 말씀 감사합니다. 感谢宝贵的信息. 찬송가 5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창자매 516首 바 준비하도 리우 신게 신.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 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请大家起立唱赞美 렘넌트 兴起来吧之后 유광수 목사 为奉献祷告 祝祷结束礼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愿这一刻悦纳我们的敬拜和赞美. 우리의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悦纳我们的礼物和信心. 주께서 빛을 비추사 지금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愿主现在照亮光，把光照耀在我们所有的人们的身上. 어둠에 있지 않도록 늘 주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为了不让他们站立在黑暗中，愿主用光带领他们. 하늘에 내리는 힘을 허락하사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愿加给他们天上的力量，使他们在任何的困境中也能够胜利. 혹시 어려운 자 있으면 지금 주의 영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如果有遇到苦难的人，愿主的灵医治他们. 우리의 드린 모든 예물이 이들을 살리는데 쓰이고 남는 축복을 주옵소서. 愿我们献的礼物能够去拯救他们，而且富富有余.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基督的恩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神无限的大爱,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和圣灵的做工, 오늘 하나님의 큰 언약을 가지고 세계 살릴 렘넌트들을 위해 愿降临在今天握住神的极大的圣约，要救活世界的人们的身上. 지금부터 영원까지 从今直到永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常常同在. 아멘.